멤버들이 5년 뒤 어떻게 돼 있으리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할 얘기가 많아요. 제가 맞나요? 네.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재밌겠네요. 이게 예언이 될 수가 있네요. 그렇죠. 그런 의미였어요. 한 가지만 얘기해. 네 명이지만 끝까지 응원해. 잠깐만요. 왜 네 명이에요? 잠깐만요. 5년 팀은 네 명이에요. 비록 우린 지금 네 명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빅뱅으로서 기억해주고 늘 우리 5년 뒤면은 네 명인 지가 좀 오래됐을 때네요. 잠깐만. 나중에 우리 꼭 그 친구 보러 가자. 잠깐만요. 이렇게 연애 가면 될 것 같아. 이렇게 한 번. 5년 뒤에. 아니 어떻게 난 요즘 우리 넷이 활동하고 있는. 잠깐만요. 무슨 말씀하신 거야? 저기 승리야. 들었어. 그 일은 잘 해결됐지. 무슨 일이야? 잠깐만요. 그 승리야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 돈 꺼달라고. 야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하다야. 아유 고생이 많아가지고.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왜? 입국 금지가 이제 풀려가지고. 잠깐 입국 금지라뇨.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왜 병원에 누워 있는 걸 사진 올렸어? 아니 왜 저를 범죄자로 만드시고? 예?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. 한참 때다. 2009년 클럽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상습 도박, 성매매 알선,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 실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습니다. 5년 뒤면은 네 명인지가 좀 오래됐을 때네요. 잠깐만. 연애 가면 될 것 같아요. 아니 왜 병원에 누워 있는 걸 사진 올려. 아니 왜 저를 범죄자로 만드시고. 추울 때다. 곳곳을 휘저으며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. 풀 때다.